나. 최 팀장입니다. 정윤상 셰프님을 또 모셨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래 징그럽게 비대면 서비스가 요즘 워낙 또 활성화가 되고 있고 여러 점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어요. 다리엘스 키친 딜리버리 편 분위기. 저도 어저께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요. 최 팀장님이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식 딜리버리의 꽃이 아닌가 싶은데 쉽게 우리가 주문을 해서 쉽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조리도 간편하고 손님들 받았을 때도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고 손님들 만족도 높을 수 있는 분식 편의 첫 번째 메뉴 네. 대왕 유부초밥을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대왕 유부초밥을 만든 다음에 딜리버리 편답게 포장용으로 담아서 마무리까지 하는 네, 시간도 또 지나서 한번 또 먹어보고 배달이 가능한지 대왕 유부초밥은 굉장히 많았어요. 아, 요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한 개 세트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재료로 한번 네, 단단한 이게 밥을 싸다 보면 찢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쇼핑을 할 메인 재료 그렇죠. 다섯 가지를 선정했어요. 다섯 가지! 5가지! 네, 5가지. 네, 5가지 좋습니다. 규동이에요. 네, 가열에서 볶아주면 바로 조리가 끝나는 거죠. 네, 간단하죠. 양념이 다 돼 있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덮밥집에서도 맛있지만 대왕 유부초밥의 메인 재료로 올라갈 네. 규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생선 정도는 써줘야죠. 네. 연어입니다, 연어. 네. 색깔이 신선하죠? 네. 이 명란마요. 명란마요. 한번 먹어보면 네. 지금은 또 생각나는 네. 그런 명란마요입니다. 이게 대왕 유부랑 오늘 결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보카도입니다. 가장 프레시한 선도에서 다이스를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지버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어요. 네. 유부초밥에 아보카도가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맛은 네. 상상 이상의 이상의 상상 사상 이상의 예, 오상까지 갔어요. 오지상! 네, 오지상! 네. 둘 다. 불에 볶기만 하면 됩니다. 네. 유부초밥이 엉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맛은 아주 맛있죠. 네. 젊은 여성분들 네. 밥 겸 술안주 겸으로 같이 먹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제품이에요. 네. 젊은 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남자. 젊은? 네? 아, 젊은 남자. 아, 예. 청춘인 사람이고. 아, 젊은 청춘. 네, 좋습니다. 네. 말이 안 맞냐. 배달을 출발하려면 빨리 또 조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자, 띵띵 주문이 오겠죠. 주문이 여기저기 주문. 아 네. 여기저기 주문이 막 들어오는군요. 네, 여기저기 네, 조심하셔야 될 부분. 아 그럼요. 지금부터 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지상. 제일 먼저 또 밥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물도 준비를 했고 1:1 비율로 해주시면 네네. 되고요. 아,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울 하나 준비하시고요. 뭐 쌀을 담을 수 있는 용기에다가. 네. 쌀을 부어주세요. 네. 500g 아니면 1kg, 뭐 1.5kg 원하는 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1kg 기준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네네. 밥이 완성이 됐어요. 유부 안에 들어가는 샤리. 완성이 됐습니다. 밥이 일단 준비가 됐고요. 그렇죠. 대왕 유부 메인 재료에 불닭, 서불고기, 명란마요, 아보카도, 연어. 뭐 간단하게 야채는 지금 토핑할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꽃바리 고추가 있고요. 치즈, 부추가 있고 실파, 통깨. 통깨.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주문. 자, 여기저기 주문. 배달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채 볶음. 네. 네, 그대로 그냥 해동만 하셔서 단무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반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으로 출발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자, 출발! 오도바이 타자. 오도바이 타자.
배달이 왔어요! 다 먹고 싶어요. 잠깐만요, 셰프님. 천 원. 아, 자, 네,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불닭을 한번 해서 와, 이거 다섯 개 먹을 수 있어요? 난 열 개 먹었어. 와, 일단 유부 초밥에서 나오는 맛과 불닭에서 나오는 매콤한 맛이 확 올라오는, 네, 대왕 유부 초밥이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네,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무한한 상상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식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맞아요. 일단 대왕유부초밥 여러분들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대왕유부초밥 먹는 것까지, 담는 것까지, 배달까지 갔다 와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또 기대되시죠? 2부에는 자, 2부 노래로 시작해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2부에서 뵐게요. 안녕.